자,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살 유튜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자, 단 출연자분들에 대한 비난은 비난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예. 네, 비난은 좀 제발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살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방사수. 저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름? 이광준입니다. 이광준. 38살입니다. 뭐해?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 일하게 되는데. 아, 지금 그럼 교육청 소속 변호사예요? 맞습니다. 그럼 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으로. 지효린 직업이랑은 상관없이 60 밑으로는 다 반말하니까 강준이가 좀 이해하길 바라고. 저도 반말로 하면 되는 거죠? 아니지. 저는 실제 나이도 너랑 나랑 이제 열몇 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럼. 반말 모드가 일방적인 반말 모드였군요. 우리 여기 변호사 얼마 만 우리 여기 변호사 얼마 만이 나왔는데 여기 반성하겠습니다. 너 그럼 우리보다 나이 반성하겠습니다. 너 그럼 우리보다 나이가 강준이 가는 건 야자 타임이고 네가 하는 건 야자 타임이야. 우리가 나이가 네가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돼. 아, 왜냐면 자꾸 이렇게 이 법공부에든 친구들은 너 일방적으로 반말을 하지라고 해서. 분위기 싸가고 하면 또 선녀가 훈계하는데 한 30분 걸리니까 미리 얘기를 한 거지. 얘기해봐. 그래. 그래서 이제 일단 교육청에 왔는데 학교 현장이 생각보다 참 선생님도 아이들도 모두가 좀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좀 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을지가 좀 고민됩니다. 행복한 학교를 바란다는 건 그만큼 학생들 간의 문제도 많을 거고 맞아요. 교사 선생님과 또 학생들 간의 문제도 많을 거고 근데 야 도대체 옛날엔 다 학교들 어떻게 다녔냐. 우리 때는 선생님들이 항상 웃었어요. 우리 때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행복했는지 모르겠어. 그치? 아유, 옛날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었는데도 예전에 학교를 안 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 했잖아. 그렇지. 우리 개근상 못 받는다고 혼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반의 학생 수가 77명이에요. 네, 교실에 들어가면은 학생 수가 많으니까 출석을 부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옥승훈, 배분성 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한 고등학생이 신고를 했다가 자신도 보복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학교폭력 담당이 아니어도 선생님들은 평소에 아이들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즘에 그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사실 옛날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 그치. 굉장히 흔치 않은. 아마 교육계에서 일하지 않는 분들도 뭔가 느끼고 계실 거예요. 뭔가 학교가 이상하다. 학교가 뭔가 힘든 것 같다. 그 정도 인식은 이제 우리 사회가 좀 공유하게 된 것 같은데 일단 그 가운데에 있는 게 사실 뭔가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이게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가장 뭐 나쁜 행동 같은 건 뭐 집단적인 폭행을 한다거나 그치.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신고 들어오는 그런 것을 보면 예전에는 만약에 학교에서 충분히 선생님 지도로 너희들 이리 와 그래서 너는 뭘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단순히 이렇게 뭐 꼬집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살짝 둘이
뭐 말다툼하다 언쟁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뭔가 상대방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를 원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생겼어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범위가 확장되면 그렇지. 학교 안에서 그거를 다 일일이 뭐 이게 옳고 그런 거를 뭐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야. 강진 입장에서는 그렇겠지. 야, 이것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기 좀 쭉 해주겠어?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꼬집었다, 뭐 째려봤다, 아니면 뭐 가볍게 게임을 했는데 내가 세 판 연속 져서 기분 나쁘다. 네. 진짜. 그거는 가위바위보에서 졌는데 학폭으로 신고를 한다고? 일단 아이들이 요즘에 뭐 손목맞기 놀이나 그렇지. 뭐 좀 심한 경우에는 뭐 가위바위보에서 뭐 어디를 때리는 놀이도 해요. 그런데 하다가 이제 어떤 애가 연속으로 이겨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갔더니 뭐 여기가 피멍이 들어서 너 이거 뭐야? 하면은 이제 엄마가 보고 선생님 아이가 이렇게 다쳤는데 무슨 일입니까? 뭐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얘기인가? 주로 이제 그런 사례들. 그렇지 애들이고 중고생들은 어떤 게 있을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서로 뭐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그때 정말 의도적으로 아이를 다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운동하다 그런 거니까. 일단 흐름이 처음에는 부모님들끼리 잘 이야기가 되다가 아 우리 아이 다쳤는데 이거 치료비 어떻게 하죠? 아니 놀다가 다쳤는데 치료비를 왜 줘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좀 비화되다가 결국에는 학폭으로 치료비 안 주면 저는 학폭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축구하다가 그럼요 태클을 했어요. 뭐 애들 수준에서 태클까지 가는 것도 오바긴 한데 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잘못 차가지고 다치지. 뭐 어디가 다친다거나 근데 그런데 치료비를 똑바로 안 주면 학폭으로 신고를 한다 이거 아니야?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얼마 전에 농구하다가 손가락에 뼈가지고 깁스하고 다녀요. 그럼 패스해준 애를 내가 신고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건데. 또 뭐 그런 친구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워낙 요즘에 학폭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괴롭히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사전에 난 예방할 거다. 난 그런 거 안 당할 거다라고 미리 선을 긋고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학교가 몇 군데고 선생님이 만나서 하해를 시켜주는 건 그게 해결이 방안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 이게 진짜.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누가 괴롭히면 선생님한테 일단 말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큰 피해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신고하는 것까지는 시킨 대로 잘 배운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님의 지도로 좀 해결하면 좀 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마련해 줄 수 있을 텐데. 자, 잘 들어봐.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뭐 아이들한테 돈을 뺏고 진짜 심하게 괴롭힌 사람들은 제대로 못 살아요. 왜냐? 세상이 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릴 때 철이 없어서 그랬다. 이제 그것도 안 통해. 그런 사회가 됐어. 그래서 어쨌든 학교폭력을 저지르게 되면 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불이익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비난 정도도 높다 보니까 학생이든 보호자든 이걸 어떻게 한번 조금 나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밀어볼까 조금 불이익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수단으로 이제 학교폭력 조치가 나왔을 때 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대학 가기 전까지 소송을 통해서 미룬다거나 그 조치를 그런 식의 약간 편법을 이해되네. 왜냐면 있어요. 미리 그거 결정이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그냥 어차피 가면 그만이니까 대학까지는 일단은 아까 뭐 들으면 뭐 행정심판을 뭐 제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피해 학생이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그냥 그런 거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아예 모르고 그냥 끝나는 건지. 일단 가해 학생이 됐다고 하면 이게 자신에 대한 처분인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자신에 대한 처분을 바꿔달라고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렇게 소나 심판을 제기하는 거라서 사실 상대방한테 알려지는 게 이제 제도상 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저희가 알려주긴 하지만 이걸 좀 제도권으로 제도와 법령으로 개정을 통해서 가해 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피해 학생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피해 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피해 학생은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이야 가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명확하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좀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또 뭐 지역의 변호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마을 변호사 아니면 저희가 국선 변호인 제도를 피해 학생한테도 좀 확대하는 방향을 통해서 약간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저희가 뭐 마땅한 조치를 가해 학생 이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약간 가해 학생에게도 사실 그게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원칙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세우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았을 때 그거를 사연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걸 무조건 뭐 고소로 처리할 게 아니라 이거는 학폭에 성립이 안 된다라고 부모한테 좀 알려주고 뭐 이런 뭐가 좀 이런 게 있어야지. 맞지.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 그 전에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어떤 과정 속에서 배움을 얻고 자기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박탈하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과 1학년 자녀를 둔 저부터도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이 좀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다 같이 노력하는 데 일선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보는지 대표니까 뽑아보세요. 이거 나온 건 이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강준 변호사님께서 바라는 행복한 우리 학교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이럴 때 내가 되게 긴장이 됩니다, 이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수학여행 한번 가야 되겠다, 이제. 이제 뭔가 이제 환하게. 서로를 예, 배려하면서 아이들이 웃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한 교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앞으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오늘요? 네. 아침 다 맞추죠? 그러다 뭐 아침 나니까 자동차 타고 오고. 자,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시고.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학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했을 때 그 다음 요소는 선생님이 행복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들도 선생님들을 좀 더 신뢰해 주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은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